유통기한 지난 커피도 괜찮네. 먹을만 하네. 다행이네. 텍사스 고모에서 사춘기 소녀 역할을 맡은 주연입니다. 텍사스 고모에서 소철 역을 맡은 연극 배우 이기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텍사스 고모에서 동네 어린이 역할을 맡은 홍승만입니다. 커피를 마실 수는 없고 커피 우유를 마신다는 게 굉장히 어른들보다도 각성돼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른들보다 더 빨리 깨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. 가발에 신경 쓰고 있어요. 가발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고모야? 고모야? 이게 뭐 다문화 뭐 약간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 대 인간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아빠에게 정신 차려라. 아빠 나는 멋있네. 너는 소중한 존재다. 그냥 대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인간이 인간한테 대체 왜 그랬을까? 그 후의 이야기들은 극장에 와서